뾰하함. 안녕하세요. 저는 양천구에서 온 최진곤이라고 합니다. 오늘 눈하고 코하게 될 것 같아요. 뾰. 왜 사용하게 됐는지 눈부터 말씀해 주세요. 일단 눈 같은 경우에 제가 미간 사이가 좀 넓고 작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들어서 저도 자존감도 많이 낮고요. 그리고 코 같은 경우도 이제 매부리가 심하고 화살표 코가 심해서 그 교정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아요. 뼈를 깎고 매부리 깎고 실리콘을 내게 될 것 같아요.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을 네. 내는 눈매 교정을 하나요? 아니면 속으로 할 것 같아요. 속상 눈매 교정하고 트임은 네. 아예 안 하세요? 아, 앞트임도 해야 돼요. 자신이 없었어요. 그래서 막 가리게 되고 사진도 일반 카메라로 막 못 찍고 짝눈도 심하고 눈도 작다 보니까 네. 평소 성형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? 저는 사실 성형에 대해서 그런 걸 잘 몰랐었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알게 됐거든요. 아,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? 네, 저도 한번 넣어볼까? 신청 넣어볼까 해서. 근데 이제 코 성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절골이 들어가는 거고 네. 그렇게 간단한 수술은 아닌데 이렇게 뭐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? 원래 안 무서웠었는데 딱 이제 지하철 타고 오면서 무섭더라고요. 네. 네, 약간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. 여자친구랑 이런 쪽에서 되게 대화를 많이 하시나 봐요. 네, 대화를 진짜? 부탁드려요. 사랑해. 네,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옷 갈아입으러 가볼게요. 벌써? 아, 오. 이제 세안이 끝났습니다. 이제 상담받으러 가볼게요. 보면 코는 약간 화살코지? 네. 그죠? 여기 매부리 좀 깎고 매부리 코 수술의 기본 원칙은 이 높은 데는 낮춰주고 낮은 데는 올려주는 거예요. 코끝은 코 안에 있는 비중경 연골하고 만약 필요하면 비피어물도 같이 써서 네. 높이고 이 코끝 높이에 맞춰서 실리콘 모형물이 들어가요. 코뼈가 약간 퍼져 있으니까 코뼈를 약간 모아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분자 조심하고 네네. 앞트임하고 눈매 교정하고 네. 지금 쌍꺼풀이 하나도 안 보이게 원하세요? 속상 정도. 약간 속상 네. 왜냐면 이게 눈을 떴을 때 전혀 안 보이는 모형은 눈이 커지는 효과가 약간 적어요. 조금 보일 네, 상관없나? 네. 네. 코하고 같이 하시니까요. 앞트임은 너무 과하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해볼게 할게요. 네. 자, 네. 눈 같은 경우에는 이 눈매 교정이랑 이제 앞트임은 약하게 좀 할 것 같고 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뼈를 깎고 실리콘 넣은 후에 그 화살코 교정이랑 콧볼을 좀 작게 하는 수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. 수술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을게요. 많이 떨려요. 점점 엄청 많이 떨리고 있고 한 10분, 20분 뒤에 할 것 같은데 많이 좀 떨리고 있어요. 처음에는 안 무서웠는데 지금 무섭네요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술 잘 받고 올게요. 일단 너무 아프고 일단 코 같은 경우에 뼈를 깎다 보니까 너무 아픈 것 같고 협회들을 진행이 많이 되긴 합니다. 코가 지금 막혀가지고 코빙빙 소리 나는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. 너무 귀여워. 눈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안 아픈데 코가 약간 아주 많이 아파요. 매부리 코 절골한 부분만 살짝 아프고 네. 눈은 하나도 안 아픈데 코가 너무 아파요. 손 쉬는 건 좀 어때요? 미식거리가 나요? 숨은 아예 코로는 아예 못 쉬고 입으로만 계속 쉬고 막 미식거린다거나 이제 그러진 않아요. 물 마셨어요? 네, 물도 아까 먹고. 다행이다. 예. 네, 붓기 빼는 데 도움을 주는 다관계랑 식품인데. 아, 진짜요? 이거 먹으면 먹고 붓기 빨리 빠지고 좀 더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. 아, 진짜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오늘 촬영은 여기까지고요. 쿠키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 (목소리) 네, 안녕하세요. 뷰에서 촬영하게 된 최진곤이라고 합니다. 오늘 눈과 코 수술한 지 이제 딱 4주차 되는 날인데요. 4주가 지나니까 자리가 잡히면서 이제 붓기가 좀 빠지고 있고, 큰 붓기들은 완전히 다 빠진 것 같고 잔붓기만 약간씩 남아 있습니다. 불편한 게 있다면 코 안에 아직 녹는 실밥이 있어서 그것만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다른 데는 불편한 게 없습니다. Goodbye.